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열쇠를 얻고 방문 앞에서 그만뒀었는데요. 그 방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럴 때는 새총이 편하긴 한데 저 녀석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새총으로 잡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도전해보죠. 막 잡았네. 잡았습니다. 갖고 오나요? 갖고 왔고요. 증표 얻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거미 소리가 나고 있고 저기 붙어 있나? 저건 뭐 기절시킨 다음에 빼도 되겠네. 방패도 없고 폭탄을 던져도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잡았고요. 스위치가 위에 있으니 한번 겨냥했는데 안 맞았습니다. 여기쯤인가? 높네요. 높아. 그러면은 살짝 아래쯤 가까이 가서 던지죠. 그래도 안 맞는 신기함. 이건 맞겠지. 보물 상자가 떨어졌는데 아마 뭐야 또 있어. 쥐폭탄이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. 뭐 맞았지? 그냥 부메랑 계속 던지고 때리고. 근데 원래 부메랑이 어린애 무기가 아니라 성인용 무기일 텐데 왜 크면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. 역시나 쥐폭탄은 나오네요. 폭탄쥐. 지금 이쪽에 바위를 깨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 폭탄으로 안 되죠. 오르면 알아서 깨지고 스위치가 켜졌습니다. 그 얘기는 여기 던전에 거울 방패가 나온다는 소리예요. 저거 뭐 건들면 움직이려나? 폭탄이 의도와는 다르게 사라지셨고요. 그러면은 의도대로 쓸 수 있는 폭탄으로 바꿔야죠. 그냥 비석인가 본데요. 뭔가 얻어 걸린 느낌인데 내려가면 올라올 수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 입구인 것 같고 여기는 헛수아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어릴 때라서 안 나올 것 같아요. 나오네? 어차피 혹샷이 없어서 못 넘어갑니다.
들어가죠. 불붙이기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. 그러면 나뭇가지가 필요하니까 나뭇가지 세팅하고요. 하나 없네. 이쪽은가요? 하나 끼고 앞에 있습니다. 다시 하죠.
것 같은데. 세 개. 또 있나요? 오, 죽은 거야, 도대체. 아니면은, 반대쪽이 걷어서. 헐, 근데 루피가 500개 다 찼네요.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. 여기 있는데요, 왜 이렇게 고민이 많지? 자, 지금 교토 얻었고요.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불안한데. 그쵸, 저기 불안하죠. 폭탄 세팅을 좀 할까 합니다. 그냥 잡기는 무리인 것 같은데. 아이고, 뭐 폭탄을 안 던지지. 가까이 갔고요. 지금 뒷 갑옷 뒤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었는데. 갑옷 계속 폭탄 던지면 죽겠죠 뭐. 마지막 폭탄에 그래도 깼네요. 폭탄을 몇 개나 쓴 거지? 루피 필요 없고요. 이제 폭탄이 폭탄주밖에 안 남았습니다. 뭐지 이건? 아, 의자구나. 위쪽으로 올라왔고요. 부엉이가 있지. 마력을 반대로 이용하라는데.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으니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. 문장갑을 발견했습니다. 나보루에게 돌려주자는데 이벤트가 나오네. 나보루가 납치되는가 봐요.
지내는데요. 탑 안쪽으로 들어가며 이벤트가 끝났습니다. 뭐야? 일단 요 오. 할 거는 지금 할 건 다 했고. 빛의 신전으로, 아니지, 시간의 신전으로 가서 성인이 되고, 그 카카리코 마을을 잠깐 들려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루피가 맥스이기 때문에 쓰든지 버리든지 아니면 뭐 그 콩 사러 가도 될 것 같긴 하네요. 콩을 사러 갈까? 할 것 같네요. 거리도 그렇고 일단은 콩사로 갈게요. 거미도 한 40마리쯤 될 것 같긴 한데 저거 가면 있었나? 가부도 가면이었나? 일단은 에포나를 불러보죠. 그 뮤즈라의 가면에서였나? 가면 쓰고 저기 저 좀비 몬스터? 아 여기 아니구나. 좀비 몬스터한테 친구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. 오카리나에서 가능한지는. 뭐 대충 이쯤 와갖고 내려서 헤엄쳐서 가죠. 여기서 콩은 별로 안 중요하게 나오는데 뮤즈라에서는 있어야지 되는 판들이 꽤 있어서. 아 여기 건너려면 필요한가요? 닭이 있어야 되나? 어른일 때는 닭이 안 보이네요. 어른일 때는 콩을 안 파나? 이 침매에서 콩 팔았던 것 같은데. 그냥 점프.
파는 아저씨가 없네요. 괜히 왔네. 그럼 뭐 별 수 없죠. 돌아가야죠. 어릴 때 와야 되나 봅니다. 네. 어릴 때 여기 오기가 너무 귀찮으니까. 그냥 가카리코 마을로 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거미하우스에서 보상을 하나 받고 뭐야 왜 불났어. 다른 이벤트가 났네. 혼돈의 신전에 가기 전에 이 이벤트를 봤어야 되는 건가? 아, 우물속 들어가라고 알려주라고 있는 것 같은데. 자,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몬스터가 나오나. 뭔가 보이지 않는 이벤트. 한번 물리겠죠. 아이템이 지금 있긴 있지만 장착이 안 돼 있잖아요. 그리고 이벤트라서. 신전 노래를 또 알려주나 보네요. 암흑의 야상구. 다른 이벤트구나. 게드 신전 아니지, 혼돈의 신전 이랑은 좀 다른 건가 보네요. 일단 순서가 좀 꼬이긴 했는데 혼돈의 신전을 하던 거니까 혼돈의 신전을 마무리해야죠. 마을은 맞기로 하더니 멀쩡하네요. 마을. 자, 누가 또 살아나셨나. 아, 단지 필요 없어요. 이제 분이 남은 것 같은데 대화나 걸어보죠. 요 메인 아저씨랑 꼬마 한 명? 꼬마라고 해도 되나? 만 남은 것 같고요. 어쩔 수 없이 돈을 쓰려면
걸 사야 될 것 같은데 귀찮네요. 일단 혼돈의 신전에 가자. 거대 사신상으로 가고 있습니다. 시간도 얼마 있으면은 끝낼 때가 된 것 같은데 들어가서 끝내면 괜찮을 것 같네. 오는 수고가 좀 덜하니까. 일단 요거 치워버리죠. 밀전 때라 폭탄이 제일 편하니까 폭탄으로 치워주고. 어, 질폭탄밖에 없네. 화살 써볼까요? 안되네. 이런 쥐가 이럴 땐 나쁘죠. 일단 오른쪽 막혀있고 천장의 스위치. 어, 뒤쪽도 열리긴 했는데 일단 왼쪽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화살도 다 썼네요. 밑으로 떨어져서 올라오진 않을 테니까 오카리나를 한번 보러 보겠습니다. 화살도 끝나고 뭐 남아있는 게 없네. 상자가 나왔는데 보이죠? 멀어도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. 폭탄이나 화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도 같은 걸 줄 것 같아요. 아침반 맵이 없으니까 그냥 투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늑대 무시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. 나와서 반대편 여기도 루피 먹기인데 이제 가운데 건 지금 못 먹고요. 불면은 앞에 돌 사라지겠죠? 사라진 거 맞아? 아, 거미가 불어야 되네. 돌이 사라지고 있는 모양인데. 어, 뭐야? 왜 맞았어?
그러면은 요 가운데 요게 문제인데 위에 뭐 없나? 일단 올라가 보자. 점프 실패했습니다. 방향이 안 맞았어요. 아 뭐야? 다시 점프 안 됐네요. 방향이 꼬여서 못 먹는 거야. 불러서 점프 실패했습니다. 이런 뭐 어떻게 먹으라고 있는 거지? 타임 맞춰서 돌에 부딪혀야 되나? 다시 점프. 짧아요, 짧아 지금. 이거 잡아 당길 수 있나? 안 되네요. 자시도 실패. 돌에 돌로 떨어져서 부딪힌다면 먹을 수 있을까? 라는 의문이 좀 되긴 하는데 해봐야 알겠죠. 또 실패했습니다. 어떻게 먹으라고 있는 거지? 부딪히고 안 되는데. 사라질 것 같은데. 이건 당연히 안 될 거고. 안 될 게 뻔하지만 해보긴 했습니다. 점프? 약간 모질란 것 같은데. 수가 없네요. 다시 점프 못 먹었고요.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